안녕하세요. 김전 작가입니다. 오늘 충무로에 있는 갤러리 꽃피다에서 제 지인이신 최병인 작가님이 전시를 하신다 그래서요. 전시장 투어 겸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쪽을 보면 거대한 자연의 풍경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쪽을 보면 반대로 거대한 자연과는 반대에 아주 딱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했네요. 가벼운 구독입니다. 가벼운 구독은 우리가 구독이랑 음기 이런 것에 되게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보면 그냥 움직이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라는 이미지는 뭘까 생각해서 고민해서 선정도 여러 작업을 감독님, 그 미디어 아트라는 말이 일반인들에게는 약간 생소하고 어려운 개념처럼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와서 보면 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네. 미디어 아트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런 것들이 뭐 어떤 것을 전달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미디어 아트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대부분 대표적인 게 백남준 작가의 그 TV를 이렇게 TV로 중첩시켜서 형상들이나 상징들을 설명하는 영상들이 있고, 그리고 어디 무슨 큰 건물에 미디어 파사드라고 해서 거기에 뭐 영상이나 그래픽을 비추는 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실사가 조금 좀 빠져있고 그래픽이 좀 강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백남준 작가 같은 경우는 비디오 아트라고 좀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디어 아트는 그거죠. 그 뭔가 뉴미디어 아트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매체를 이용해서 그걸 예술을 표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미디어 아트라는 말이 나올 때의 뉴미디어는 TV나 라디오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그 미디어 아트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는 극장이나 라디오, 그 좀 올드한 뭐 이런 텍스트를 담는 책이라든지, 그리고 이미지를 보여주는 액자라든지, 그리고 동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었죠. 근데 미디어 아트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좀 매스의 개념이 들어가요. 대중한테 많이 전파가 가능하잖아요. TV가. 그런 측면이 뉴미디어 아트라고 해서 각광을 받았었는데, 저는 미디어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디어는 기억이나 정보나 감정을 저장하고 그리고 전달하는 매체거든요. 그게 미디어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장하고 전달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거기 어떤 내용을 담아서. 네네. 그러면 미디어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TV처럼 일방향적으로 방송국에 보내는 대로 하는 일방향 미디어가 있고, 인터넷처럼 쌍방향 미디어가 있고요. 그리고 책이나 라디오도 당연히 거기에 정보와 감정이 담겨서 전달되니까 미디어잖아요. 그림도 어떤 물감이라는 것을 그 캔버스에 올려서 미디어로 사용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저는 돌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유구한 미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비석이나
기념비 뭐 이런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진흥왕 순수비, 그리고 외국으로 치면 뭐 로제타 스톤, 로제타 스톤이나 뭐 이집트 벽화 이런 것들이 거기에 어떤 기록을 남겨놔서 그걸 해석하니까 미디어는 단순히 장소만 초월하는 게 아니라 시간까지도 초월해서 어떤 정보나 감정을 우리가 전달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류는 사실 그런 거죠. 전달받은 정보와 감정을 또 가공하든지 재창조하든지 해서 또 후대한테 전달하고 남기는 거죠. 한나라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 생이잖아요. 핑크는. 이거는 우리나라 생이야 뭐. 그렇다면 아무도 소유를 주장하지 않으면 이건 모두의 핑크잖아요. 그래서 국경이 없는 색이다. 어느 국경에도 다 걸리지 않는 그런 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딱 생각났던, 갑자기 제목이 생각났는데, 그때 생각나는 제목이 국경 없는 모두의 핑크였어요. 안녕하세요,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요. 네, 여기 저는 사실 전시장을 처음 왔는데, 네. 가볍게 그냥 독자들한테 또 이렇게 관객들한테 전시장 소개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갤러리 꽃피다는 충무로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한옥마을 옆에 아주 작은 공간입니다. 5년 된 갤러리고요. 충무로 역에서는 가깝고 또 주변에 한옥마을 남산이 있어서 오시면 갤러리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산책하기 좋은 곳입니다. 여기 바로 뒤에 보니까 남산 한옥마을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던데요. 네, 정확히 잘 보셨어요. 네, 처음 알았는데 사진 찍는 분들이나 사실은 한옥마을 많이 오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옥마을 오시기 전에 출사도 좋지만은 갤러리에서 어떤 문화 생활을 좀 하고 가시면 네. 어떤 영감을 얻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도 유튜브로 한번 소개를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왔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또 생긴 것도 너무 멋있네요. 관장님도 얼마 전에 전시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네. 작품 주제 제목을 좀 까먹었는데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지난주에 끝난 아버지와 한밭꽃은 가족에 관한 전시였어요. 이미 소멸된 엄마와 그리고 혼자 아틀란타 쪽에 남아있는 아버지에 대한 것인데요. 여러 가지 사진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지만 제가 맨 처음 첫 전시로 아버지와 한밭꽃을 삼은 이유는 가장 사진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가족적이고 따뜻한 걸 제가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아버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한 사람의 그와 그녀를 기록해 주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네. 네. 아버지가 오래전에 돌아가셔가지고 네, 네. 이제 사진으로 거의 남긴 게 없는데 증명사진 하나로만 저희는 영정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그렇게 어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실은 찍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냥 언제나 찍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관장님 사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런 전시를 앞으로도 이제 꾸준히 하실 건지. 작년에 사실은 4월부터 8월까지 네. 가족을 찍은 8명의 작가를 릴레이로 전시를 꽃피다에서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제가 한 마지막 아버지와 한밭꽃이 9번째 전시였고요. 저는 사진을 하면서 저희 엄마와 그리고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온전하게 담아드렸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사진하기 잘했다고 생각해요. 늦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바로 카메라를 들고 가족 앞에 서서 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